일단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대고 대고 돌려 이렇게 들고 이 손잡이가 내 눈앞에까지 오게 돌려봐봐 천천히 오케이 이렇게까지 돌려야 돼 천천히 돌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임팩트 하고 가고 오케이 이렇게 그때 붙이고 이걸 연습해야겠다 네. 이건 많이 해야 돼 그때 다시 어드레스 하고 테이크 백 쭉 해서 역까지 딱 와 돌려봐요 임팩트까지 딱 왔을 때 공이 딱 맞았다 그러면 이거를 밟고 얘를 물을 핀다라는 느낌으로 붙이고 요거까지 같이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여기서 테이크 백 쭉 하고 다운스윙 할 때 밟고 보내고 다시 어드레스 하고 테이크 백 쭉 하고 자 임팩트 왼발 밟고 무릎 붙이고 나가고 오케이 이때 왼팔을 쭉쭉 펴갖고 펴갖고 쭉쭉 멀리 쭉쭉 멀리 펴갖고 때린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오른 이 어깨턴이 잘 돼야 돼 이게 지금 잘 돼 이것도 다 덜 된 거야 오케이 예,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이 무릎이 펴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봐요 테이크백 해봐 이게 이렇게 굽어 있어야 돼 어드레스 자세 이게 그럼 골반이 더 돌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얘는 이게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 밟어 붙여 발 세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 이렇게 해줘야 돼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왼팔을 되게 많이 써야 돼 힘 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왼팔 스윙이 몸보다 한참 빨라야 돼 몸하고 팔하고 왼팔하고 같이 가기 시작하면 다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늦는 거야, 이게 늦은 거야, 지금 이게. 이 동작이. 이렇게 왔어야 되나? 벌써.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지. 이게, 아니, 그립 잡아봐봐요. 이 헤드가, 이 페이스가, 아니, 그립 양쪽 잡아보라고. 이 페이스가, 공이 맞고 지나갈 때, 이렇게 닫혀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닫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섰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똑바로잖아 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요게 요 모양이 그래서 임팩트하고 역까지 올라왔을 때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런데 손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어깨 내리고 그렇지 네, 지금도 봐봐. 이 부분 있잖아. 그 어깨 내려, 이렇게 내려지잖아. 이게 내리고 쳐야 된다니까? 힘이야, 힘. 응. 네, 더 내려봐, 더. 되잖아. 이름 있다고 내려, 내리세요. 되는데. 왜 안 내리냐고. 어? 이게 백스윙도 마찬가지라니까? 왜냐면, 어디 있을 때 몰라. 근데 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바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백스윙도 해보면은, 딱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가리잖아.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나. 괜찮아. 예. 근데 천천히 임팩트 했다 쳐. 천천히 내려왔어. 맞아서 늦어. 잠깐 더 천천히 백스윙 와서 임팩트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땅 이렇게 돼야 돼 다시 저쪽으로 가서 천천히 내려온다 이렇게 맞아야 돼 이런 느린 속도에서도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늦다 더 빨리 얘기를 하잖아. 다시 백스윙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빵. 어깨 내리고 그제. 그렇지. 어깨 내리고. 팔만 내려. 늦어. 더. 확 빨리. 다시. 지금 모양 괜찮아. 백스윙 올렸다가 천천히 팔만 내려. 더 빨리. 탕. 그렇지. 그렇게. 샌드위치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렇게 쳐요? 좀 멀리 보내고 싶으면 앞으로 보내고 좀 뛰고 싶으면 뒤로 보내고. 샌드위치 50m 나가요? 60. 50m. 예. 그러니까 그 밖에 안 나간다니까 이렇게 치면. 가운데 붙여요? 이렇게 쳐야 돼. 띄울 때도 이렇게 닫고 쳐요? 발은 가만히 있고, 자, 체중을 왼발이 실어. 네, 이렇게 놓고 하라고, 스윙을. 그렇게 놓고 하라고. 이런 상황이다. 저 이 그물이, 언덕이 있다. 계속 오르막이야. 그린이 막 2단, 3단이야. 그럴 때는 이걸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 치는 거야. 그 굴러커 지금 올라간다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샌드위치로 쳐서 딱 써가지고 거기 딱 꽂는 걸 원하지. 대부분은. 근데 이게 그게 제일 좋아. 안, 뭐 이게 바운드가 오른쪽으로 튈지 왼쪽으로 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내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 거를 다 패스하고 나는 뛰어가지고 너네는 있나 안 하나 상관없어. 그냥 난 캐디도 그냥 갖다 꽂을 거야. 이게 베스트지. 근데 이게 거리 맞추기 어려워. 진짜 거리 맞추기 어려워.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굴려. 그리고 거리를 맞추려면은 이게 뛰으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야 돼. 지금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그 짧은 거를 그렇게 못 뛸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샷을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쳐서 저기 보낼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이거는 쉽다니까. 이거는. 이거는 쉬워. 안 쉬워 보이는데? 응? 안 쉬워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차라리 멀리 치라 그러면 그게 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지. 되게 어려운 거지 이거는. 여기로 가봐봐요. 보통 이렇게 놓고 쳐요? 이렇게? 약간 이쪽 발에. 오른발에? 네, 오른발에 놓고 치면은 이거는 자, 이 그립이 내 배꼽으로 오면 돼. 배꼽이 어디로 갔어? 아까. 이 배꼽이랑 옆구리랑 사이가 배꼽이야. 드라이버도 이거 배꼽이 똑같아. 드라이버도 똑같아. 우드 똑같아. 다 여기야. 다. 모든 클럽이 다. 퍼터 빼고. 7번도 여기, 9번도 여기, 다 여기야. 근데 공 위치가 달라. 짧은 클럽은 오른발, 긴 클럽은 왼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내가 여기서 누르고 밀어 때리는 거지. 근데 이게 요점이 뭐냐면 똑바로 가야 돼. 이게. 맞아. 이거 스윙도 심하고 이상한 거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그룹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생크가 날 일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스윙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내 뭐 생각 차이. 자, 이렇게 됐어. 자, 공에 연습할 때 포인트가 뭐야? 또 물어볼게. 포인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맞을 때. 공 맞을 때. 공 맞을 때. 공 맞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버티고 발붙, 무릎 붙이고 발 세우고 딱. 땅. 젊은 피니스야. 이 상황에 임팩트의 모든 걸 맞춘다는 조건 하나,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생크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이거를 또 안 날려면 요점이 뭐냐면, 테이크 백 탁 했지, 여기서. 여기서 팔만 내려서 공 때리면 돼. 이 팔만 내려서 치는 게 요점이야. 테이크 백을 쭉 해서 올렸어. 그 다음에 팔만 내려 치면은 항상 이 위치로 온다니까, 이 위치.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 맞아. 요 자리에만 맞아. 약간 빗겨 맞고 뒷땅 맞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점수가 높아지고 막 양파하고 하는 게 생크 뒷땅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테이크백 올리고 팔만 내려가고 공만 까면 그런 일은 80%가 줄어. 그거를 연습하는 거지. 테이크백 쭉 올려서 팔만 내려친다. 다 좋은 자리야. 근데 이런 기술샷을 들어간다? 그건 일단 어려운 거지. 기술샷, 땅! 이런 건 저런데 써먹기 딱 좋겠네요. 저렇게 쓰기도 어려워,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안 써, 이거는. 이거는 리스크가 엄청 많은 타법이고, 또 이거는 안 맞아. 근데 요거는, 이런 숏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언의, 아이언 스윙의 그냥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언을 잘 치면, 7번 미드라인을 잘 치면, 이건 자동적으로 지가 돼요. 골프는 어렵다, 야,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것보다 그냥 맨날 연습장 가서 맨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돼. 그냥 돼. 안 되더라고요, 잘. 아니, 그러니까 연습장 가서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시간만 낭비할 거야. 뭐라도 연습을 할 거 아니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이 공을 칠 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닥하고 공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손목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 특히 손목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한 번 오면은 안 났죠. 오래 가. 평생 가죠. 평생이 아니라 나도 진짜 한 6개월 고생했어요. 6개월, 8개월 쭉 늘어뜨려 놔야 돼. 팔에 기지개 펴듯이 쫙. 오케이. 그렇게 머리 더 들어. 허리 더 세워. 오케이. 그렇게 꼭 공중에서 지나간다는 식으로. 바닥 안 맞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왼쪽으로 손목 쓰는 것처럼 확 휘둘러.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올라가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더 맞추려면은 더 이렇게 펴야 되잖아, 팔을. 이게,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왜 오른쪽으로 간 것 같아? 몸이 왼쪽으로 도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야. 몸이 내가 안 열린 상태에서 헤드가 완전히 이 페이스가 닫혀서 이렇게 가서 훅을 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똑바로 가. 그러니까 몸을 안 쓰고 팔만 내려서 쳐야 돼. 몸을 많이 안 써야 돼.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 한 거야, 이게? 다 한 거야? 칠 것처럼 해봐.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허당이잖아. 빠져봐봐요, 뒤로. 아니, 나 클럽 줘봐봐. 자,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내 뒤에 와서 내 겨드랑이에서 손을 넣어봐. 내 이 팔 부분이, 삼두박근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있는지 봐봐. 다시, 잠깐만. 넣어봐봐. 넣어봐. 어디까지 붙어 있어? 여기서부터 떨어지네. 아, 여기 이렇게 넣어보라고. 잠깐만, 좀 내려봐. 손 내리고. 자,
어디에서 내가 했어. 손 넣어봐봐. 어디까지 붙어 있어? 다시 여기다가 넣어봐. 안 들어간다니까? 다 붙어 있잖아. 네. 다 붙어 있잖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 잡아봐. 원래 하던 대로 사봐. 원래 하던 대로. 아, 이게 허당이야. 이러면 안 돼. 이게. 어디에서 잘못인 거야? 더 서. 더 내려.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허리가, 이게 얼마나 굽은 것 같아? 이게? 지금요? 응.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굽은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굽은 것 같아? 많이 안 굽어. 응. 이만큼이잖아. 와갖고 서봐봐, 여기. 나만치만 굽혀봐, 나만치만. 이 정도잖아.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에서 가만히 나와봐.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붙잖아. 근데 이게 많이 숙여져 버리면 클럽을 잡아야 되니까 뜨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허리를 잡고 피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자세가 어정쩡하잖아. 그러면은 발을 벌려. 오른쪽 엉덩이 더 뒤로 빼. 엉덩이 더 뒤로. 허리 세우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붙어야 돼, 다. 응, 그렇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안 들어가게. 응, 됐어. 이렇게. 응. 그럼 생각보다 가까이서. 이게 조여지면 붙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 겨드랑이가 지금 붙은 게, 내가, 봐봐. 여기에 붙이려고 그러면 안 돼. 내 젖꼭지 앞으로 와갖고 이렇게 붙여야지. 그렇지. 이렇게. 응. 조이려는 거야. 그 젖꼭지 앞에서 붙이면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앞으로 오는 게 내가 붙이기가 쉽잖아. 붙이기가 쉽잖아. 그렇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지. 좀 더, 허리 좀 펴봐. 더 펴봐요. 더. 팔 내리고. 머리 들고. 됐어. 테이크백을 천천히 몸으로 해봐, 몸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해서 테이크백 쭉 이렇게 밀어.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공 치고 딱 여기까지 끝. 이거를 왼손으로. 이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내가 볼펜으로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잖아. 여기를 지금 바닥에 받치고선 이렇게 쓰잖아. 이 받치는 역할이 이거야, 지금. 여기. 근데 내가 지금 볼펜을 이렇게 들고서 허공에다 이렇게 쓰면 이건 어렵단 말이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준점이 이건 거고, 내가 골프 스윙의 기준점이 여기 팔꿈치를 몸에다가 붙여놓는다는 느낌이야. 이걸 여기다 붙인다는 느낌. 그래서 이걸 묶는 거야. 왜냐면 이걸 묶으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묶으면 붙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테이크백을 하는 거지. 몸으로 공을 마치고 땅 갔을 때 이렇게 먼저 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보내버려야 돼. 이렇게. 아니 그게 많이 들은 거고. 이렇게 일자로 쓰게. 백스윙 갈 때 어깨 오른쪽으로 돌리고 무조건 어프로치 할 때도 이걸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돼. 헤드 던져. 그렇지. 응. 그렇게 치면 돼. 왼팔로 휙. 임팩트 때 왼발하고 몸이 왼쪽으로 돌아버리면 헤드가 늦어.
얘가 가다가 얘가 어깨가 멈춰야 해도 확 지나가. 이게 몸이 돌다가 얘가 멈추면은 확 가잖아. 우리 자동차 막 가다 브레이크 딱 밟으면 몸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 몸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헤드가 확 간다니까? 그거를 잡는 거를 얘 왼발로 같이 잡는 거야. 전에 알려준 거는 다 같이 하는 거지. 왼팔이 휙휙휙 돌아가는 이거. 가만히 있어봐. 왼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까야 돼. 그래야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아, 그래서 두 손으로 잡으면 안 될까? 뭐가 이상할까? 내 몸은. 오른손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여기 있는데, 내 오른손은 지금 여기에 달려 있어. 왼손은 여기, 이 왼쪽 어깨에 달려 있고. 근데, 오른손으로 치면, 축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왼손이 축이 되면은, 얘는 리드를 하기가 쉬우니까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양손으로 하면 이 팔로 치는 거야. 이 오른팔 잡이들은, 내가 손을 동시에 같은 힘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얘가 7대 3이 돼. 근데 내가 왼손으로 스윙한다라고 했고 얘가 7이 되고 얘가 3이 되잖아. 그럼 난 왼팔로 휘두른 것 같잖아. 그게 5대 5야. 왜냐면 왼팔 힘이 약하니까. 얘는 쓰지 말라고도 써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려는 거야. 얘는 지가 알아서 쓰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걸 썼는데 그래서 왼팔로 치려는 거지.